직접 여행을 떠날 순 없지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익힐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일본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주민 재팬.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이죠. 한일 통역사 김주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지금 이제 좀 괜찮아지셨네요, 그죠? 네, 이번 감기 참 오래 갔어요. 네. 근데 아직 완쾌된 건 아닌데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 그 청취자분들도 많이, 너무 많이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빨리 나으세요 하는 그 사연들도 많이 왔었고 그렇더라고요. 네, 네. 정말 감동했어요. 뭐 이유리님, 줄라이님, 코스모스님, 뭐 에미저리님 등 주민재팬 청취자분들이 많이 격려를 해주셨는데요. 덕분에 제가 빨리 나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살짝은 지금 감기 네, 좀 남아있는. 아직은 남아있지만 괜찮습니다. 이게 감기가 저도 저번에 좀 걸렸었는데 이 몸살기에서 시작해서 코감기 다음에 목감기에서 끝나더라고요. 네, 네. 딱 저도 그 과정을 거쳤어요. 네, 이번 감기의 약간, 네. 공통점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연 또 소개를 하면서 또 우리 또 걱정해 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아주 김주영 씨가 건강하다는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신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네. 이번 주 월요일이 한국에서는 성년회의 날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에서는 2분의 1 성인식이라는 수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일본では最近 小学校 4年生で 2분의 1 成人式という 授業がある 학교가 あります. 0歳から 10歳までの 思い出を 両親に インタビューをして 振り返ります. そして将来の夢や 両親への感謝の気持ちを 作文で発表します. 両親からは 我が子へどんなに愛しているか 子供のいい部分、これから期待することを書いた手紙をプレゼントします。子供に過去、現在、未来を意識させ、心の成長を促すそうです。今年我が子が2分の1成人式でしたが、成人式まで半分来れたことが感慨深く、親も子供も生まれてくれてありがとう、産んでくれてありがとうと涙がいっぱいで感動的な式でした。韓国でもこんな授業がありますか? 해주셨어요. 일본에서는 최근 초등학교 4학년 때 2분의 1 성인식이라고 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0세 때부터 10세 때까지의 추억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는 것인데요. 그리고 장래의 꿈이라든가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장문으로 써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부모들은 우리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 아이의 장점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기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편지로 적어서 선물하는데요. 어린이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자각시켜서 마음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올해 저희 아이가 2분의 1 성인식이었습니다. 성인식의 절반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에 깊이 감사하고,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태어나줘서 고맙다, 낳아주어서 고맙다라고 표현하면서 눈물이 가득한 감동적인 식을 꾸몄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수업이 있나요? 해주셨어요. 네. 글쎄요. 2분의 1 성인식 참 일단 특이한데, 그죠? 딱 네. 10살 때. 그러니까요. 글쎄요. 한국에서 이런, 이렇게 이름 붙여진 뭔가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뭐 학교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저는 이제 이런 수업은 아닌데, 제가 예전에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셨었는데 네. 이제 그 아버지 학교에서 과제로 내줬던 게 자기 자녀에게 편지를 써주는 거였어요. 장점을 20가지를 이제 포함시켜서 편지를 쓰는 거였는데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에게 그런 진심 어린 편지를 받아봤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뭐 어머니랑은 대화를 할 기회가 많잖아요. 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버지랑은 아무래도 좀 어색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재미있는 걸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써주셨나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어느 정도 생겼다 뭐 이런 표현이 약간 우리 딸은 정말 예쁘다 이렇게는 안 쓰시는데 뭐 아주 못생기진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머리가 나쁘진 않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서 그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어느 정도 생겼고 어느 정도 영특하고 하지만 뭐 사랑하는 뭐 우리 딸 이런 식으로 감동으로 그렇죠. 네. 네. 참 그 뭘까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부모님과 자식 간의 어떤 갈등이나 너 어?
누굴 닮아서 뭐넌왜 이래? 이러면은 뭐아 누가 나 닮았어요? 그러면서 아우 너 같은 걸왜 낳았을까? 이런 식으로 진심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의 대사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태어나줘서 고맙다, 낳아줘서 고맙다 이런 부분들 참 뭔가 이런 것들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런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예, 있게끔. 평소에는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뭔가 자신에 대해서 좀 되돌아볼 수 있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의미 있는 수업 같네요. 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이제 사연이라기보다는요, 하예님께서 한국어 공부를 위해서 정은 씨에게 어떤 부탁을 하셨습니다. 모이스메일가 하지마때 이라이 정은 DJ様の 話す言葉を 理解したい一心で 毎日ラジオの ハングル講座で 韓国語を 勉強しています。 ところで、 そのラジオ講座で 先日こんな 早口言葉を 教わりました。 간장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아, 전혀 안 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10년 사이에 십몇만 명 3학년 학생 학력이 향상됐어요. というものでしたが, 発音をよくするには 早口言葉を練習することがとてもいいということでした。 DJ様の素敵な声で お手本を聞かせてください。 네, 대충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아셨을 것 같아요. 빨리 말하는 한국어를 연습을 하고 계신데, 정훈 씨께 꼭 이거를 해달라고 해주셨어요. 예전에도 한번 이런 예, 표현이 있었던 있었던 것것 같은데, 같은데, 네. 유행인가 봐요, 일본에서. 그건 뭐 그렇죠. 일단 발음 어려운 부분들을 연습하면서 나머지 그러니까 뭐랄까요, 한국어를 좀 쉽게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네. 시작. 자, 일단 좀 천천히.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네.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오, 진짜 잘한다. 네. 잘하세요. 근데 이 다음이 좀 다음. 어려운 것 같아요. 10년 사이에 십 몇만 명 3학년 학생 학력이 향상됐어요. 네. 10년 사이에 십 몇만 명 3학년 학생 학력이 향상됐어요. 좀 어렵네요. 이거 어려워요. 10년 사이에 십 몇만 명, 10년 사이에 십 몇만 명 3학년 학생 학력이 향상됐어요. 네, 세번 만에 되셨습니다. 제가 뭐 아나운서 할건 아니니까요. 이게 은근히 히읗 그 발음이 들어가 있으면 좀 발음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시옷 발음도 그렇고. 네. 참 그러고 보면 한국말도 참 발음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써서 그렇지. 그죠? 네. 할님께서 이 들으시고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꼭 한국어 많이 향상되셨으면 좋겠어요. 향상. 네. 3학년 학생 학력이 네. 향상됐어요. 자, 다른 사연 또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나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동료분의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시면서 아이 이름과 관련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일반的に子供の名前の付け方には色々あるようですね。